맡은 캐릭터를 자기소개하는 네,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선우 씨부터. 나오는 모자 장수의 조니 뎁을 제가 반갑습니다. 조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의 미구엘이라는 남자 주인공 등장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가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찌요입니다. 선배님을 한번 이 영화를 채윤이가 굉장히 좋아한대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 보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글짜기 좋은 작품이죠. 채윤 씨. 네, 저는 가위손에서 에드워드 가위손을 맡은 채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너무 잘생겼어요. 가까이에서 보면은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요. 이게 가위손 에드워드가 이렇게 손이 가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못 만질까 이게 다 상처가 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팠을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모모 씨를 맡은 부라고요. 모모를 한 부예요. 네, 모모를 한 부입니다. 네, 끝났어요. 그 모모 씨 그거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반지 직접 가져왔잖아요. 네, 직접 집에서. 이거 가져왔어요. 집에서. 얼마나 부의 왕팬이면. 부의 왕팬입니다. 보신 분 말레피. 네, 제가 그 안젤리나 조리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찌르시 진짜 봤잖아요. 너무 예뻐요. 말레피 셋츠 곧 2가 개봉한다면서요? 맞아요. 개봉했어요. 제가 했어요. 네, 홍보는 아니지만 이 말레피 셋츠 2도 또 보러 가십니다. 갑자기 자기의 만든 캐릭터를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쭈우 씨가 보기에는 어떤 미남. 멤버가 제일 찰떡으로 본인을 재배하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는 이번에 다들 너무 재밌어요. 보기만 웃기는 멤버는 다연한 웃긴 것 같아요. 됐어요. 원수가 웃으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